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첫 발을 뗀지 13년째가 됐지만 발전 기금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광주시와 혁신도시 현안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주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16곳이 새 둥지를 튼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곳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면 혁신도시 발전 기금을 만들어 이를 인근 지자체와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발전 기금 조성은 13년째 안개 속. 최근 광주시와 나주시는 갈등까지 빚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 기금 방안을 각각 내놓았는데 양쪽 다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먼저 광주시가 나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다는 수정안을 전남도에 제시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난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에서 올해 50%를 적립하고 내년부터 10%씩 5년 동안 100%까지 발전 기금으로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나주시도 혁신도시 발전 기금을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이 시급하다며 우선 내년에 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두 지자체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에서 거둔 지방세를 나주시에 쓰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6년 또 작년 2018년 세 차례 걸쳐 우리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야 그 원안에 너무 벗어난 이런 것을 하면서 마치 무슨 기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걸린 것은 온당치 않거든요.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재정 적자가 1962억 원이라며 약속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고 이를 전부 떠안을 수 없는데 광주시는 등 돌리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누가 뭐 5만에 지금 제가 목표를 했는데 3만에 지금 정체돼 있고 공실률이 70% 이상이고 또 시민들은 나름대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민원 제기, 교통 문제, 다양한 그 수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광주는 전혀 등한시하고 오직 기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저청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이처럼 광주시와 나주시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지역 상생을 모태로 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이름이 무색한 상태입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